네, KT 승리의 주역입니다. 빅 라스칼 선수 오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로 인해서 이렇게 3연승을 달리게 되셨는데요.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라스칼 선수. 일단 오늘도 2대0으로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빅라 선수는 어떠세요? 저도 오늘 POG 받아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라스칼 선수 1세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정말 탱킹이면 탱킹, 이닛이면 이닛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세주아니 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레드 5픽으로 세주아니를 가지고 나오신 만큼 이 픽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좀 목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있으셨나요? 네, 아니요. 그냥 딱히 그냥 탑에서 버티면서 이니시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플레이에는 끝나고 보니까 좀 만족을 하시는 거죠? 네, 한번 좀 판단 잘못한 거 빼고는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세트 선취점이 15분 때 KT 쪽에서 나왔습니다. 바텀에 텔까지 타고 가서 에이밍 선수에게 킬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한타 때마다 에이밍 선수에게 뭐 이거 먹어 하면서 킬을 좀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에이밍 선수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 이거 먹으라고 했던 기억은 안 나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탱커여서 딜러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에이밍 선수를 좀 몰아주면 후반에 좀 캐리를 해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팀의 딜러를 다 믿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빅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LCK에서 세주아니의 승률이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세주아니를 활용해서 POG를 가져간 선수는 라스칼 선수가 최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주아니 승률도 라스칼 선수가 가장 높아요. 라스칼 선수가 생각하기에 세주아니 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조합에 맞춰서 되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그냥 뭐 선픽으로도 좋고 뭐 후픽으로도 팀 조합 맞추기 되게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에서 근데 눈에 띄는 모습이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왜일까요? 사실 세주아니가 되게 좀 궁쿨도 빠르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면은 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대회 때는 아무래도 싸움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첫 번째 판은 계속 궁쿨을 최대한 돌려서 좀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주아니를 반대로 가져가는 팀에서는 좀 교전을 많이 열면 좋겠네요. 네, 세주 궁을 최대한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력의 두두 선수를 막아내고도 철벽의 라스칼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는데 요즘에 활약하는 장면을 정말 많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경기력이 한층 더 올라오신 것 같다고 느끼는데 본인은 어떠신가요? 네, 처음 시즌에 좀 많이 못했는데 뭐 지금도 사실 그렇게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냥 나배드 정도 같아요. 그럼 아직 올라갈 때가 더 많이 남아있다. 네, 맞습니다.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빅라 선수 1, 2세트 뱀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1, 2세트 뱀픽이 좀 비슷했잖아요. 근데 변화는 비에고에서 트론들 이렇게만 이루어졌었는데 상대가 오공 투패를 꺼냈습니다.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고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투패로 바꾼 게 그냥 궁을 써가지고 뭐 바텀을 더 보려는 것 같아서 최대한 투패에 박살 내놓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투패가 조금 오랜만에 등장을 했잖아요. LCK에서는 투패가 나왔을 때 그러면 바텀을 위주로 좀 봐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빅라 선수 오늘 처음으로 탈리아를 꺼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탈리아 티어가 정말 급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픽으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탈리아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일단 탈리아가 한타에서 너무 할 게 많고 그리고 사이드 중후반 사이드 가서도 궁극기로 변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지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빅라 선수도 평소에 탈리아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어떠세요? 탈리아 연습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탈리아가 경기에서 많이 활용될 여지도 좀 있을까요? 뭐 각 나오면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탈리아의 등장을 많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T가 오늘 3연승을 이뤄내셨고요. 4연승을 향한 다음 상대는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각오 들어볼게요. 라스칼 선수. 네. 다음 경기도 꼭 이길 수 있게 하겠고 보성이가 좀 힘들어하는데 더 힘들게 해줄게. 알겠습니다. 빅라 선수 또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지금 뭐 농심도 뭐 전 저력이 있는 팀이라 생각해서 이번 경기처럼 잘 준비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스칼 선수, 빅라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